내가 돌팔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걸세.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느냐? 예, 사또. 대체 무슨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아야 관찰사께 기발을 보낼 게 아닌가.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게. 하오나 저 아무도 나설 사람이? 호면 자네라도 나서야 될 게 아닌가? 나리, 유의원입니다. 어찌 되었어, 유의원? 두식골에서 발명한 온역은 수구로 들었습니다. 다른 걸로 번지만 않았다면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애썼어, 애썼어, 유의원. 장의원! 장의원! 무슨 일이요? 오늘 이번에 입격한 우리 의생들 품계와 보임이 발표된다오. 오늘 오후에 내의원 부재주로 계신 동부승 지원감이 직접 내의원에 납시어 발표하신답니다. 품계와 종구품인 잠봉직을 제수받을 것이고 문제는 어떤 보임을 받는가구만. 의생들이라고 다 같은 품계를 제수받는 건 아니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의과와 그동안 수련받은 성적을 결과로 종구품 참봉에서 종팔품 봉사까지 자동을 둔다고 들었어. 보임 또한 왕자궁이나 공주궁에 배치되어 내의원 의원으로 출세가 보장되는 궁위에서 우리 의원들한텐 지옥이나 다름없는 해민서까지 모두 그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오. 하면 이번 의과의 수석으로 등재한 한의원이 종팔품 봉사직을 제수받고 궁위가 되겠구려. 아, 그야 결과를 봐야지요. 자, 갑시다. 수련 기간 동안 판관 나으리의 신임을 얻었지만 중요한 건 양예수 영감의 결정이다. 만약 아직도 구침지의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면 난 해민서로 떨어지겠지. 해민서라면 차라리 내의원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무지렁이 병자들의 피고름이나 빨아야 될 처지라면 골밖에다 의원을 차리는 게 백번 나아. 전의감에 소속하여 6월 동안 권례 법도와 말을 익히느라고 애썼네. 그동안 수련 결과를 토대로 품계와 보임을 발표하니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의원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게. 자. 어이 영감이 말한 대로 이제 자네들은 사사로운 신분이 아니라 위로는 상감마마의 옥체를 보살피고 아래로는 해민서로 찾아오는 만 백성의 병을 돌보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네. 다들 공인된 신부님을 명심하여 신화된 도리를 다하도록 하라. 예. 영감, 발표하시오. 예. 한동준, 장명수, 김명성, 임생, 유도지, 이원, 건철이, 다들 고신을 펼쳐 품계와 보임을 확인하라. 어머니,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어머니, 서자 왕자궁의 보임을 받고 궁위가 됐습니다. 서자 종팔품인 봉사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아니, 봉사면은? 다른 의생들이 제수받은
종구품 참봉보다 두품계나 높습니다. 도지야, 이런 경사스러울 때가 장이다, 장이. 그래, 네가 이 애미 안에 풀어주는구나. 무정한 너희 아버지하고 의절까지 하고 온더라. 노심초사했는데 그래, 이젠 됐다, 됐어. 어머니, 이렇게 장한 너를 모자란다 부족하다 나무라는 너희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봤지. 제 자식이 이렇게 미안한 걸 모르고. 마니, 여긴 한상입니다. 어서 들게. 먼 길 다녀오느라 애썼네. 그래, 저 의원님께 도지의 험사 소식은 전했던가? 저, 그게 산음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산음 두시골에 역병이 돌아서 산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관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역병? 소인 인근 주막에 머물러서 역병이 물러가기만 기다렸으나 그 끝이 보이질 않아서 그만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 지체할 것 없이 혼사를 치르자꾸나. 예진이에게 서찰은 전했는가? 소인이 삼적사에 갔을 땐 예진아 씨는 이미 산음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하면 못 전했던 말인가? 예, 산음 땅엔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서찰이 여기 있습니다. 예진아, 마지막으로 전한 내 마음마저 너에게 닿지 못하다니. 이것이 우리 운명일까 보다. 유봉사 오셨는가? 감축하네. 이 모든 게 판관 나으리의 배려 때문인 줄 압니다. 나야 뭐 힘이 있던가. 의 영감께서 자네를 잘 보신 모양일세. 그리고 고적수 영감 댁하고의 그 혼담은 어쩔 건가? 내 수삼일 내로 기별을 하기로 했는데. 소인, 판관 나으리께서 중매를 서주시면 혼사를 치르겠습니다만 좀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알겠네. 자네 마음이 결정되면 즉각 알려주게. 자네 권혁수 영감이 사위가 되면은 호랑이에 날개를 타는 셈일세.